랜드로버에서 사용하는 C1 규격을 C2가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나요? C1 오일 선택지가 많이 없고 랜드로버는 엔진 오일 규격을 꼭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질문합니다. 규격 문의하셨구나. 랜드로버가 재밌는 회사긴 하거든. 랜드로버가 원래 영국 차잖아요. 근데 이제 그게 BMW에 뭐 넘어갔다가 포드로 갔다가 그래서 2008년부터인가? 지금 타타 모터스 인도차가 됐죠. 자, 이 랜드로버는 영국에서 승용차용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. 원래 농업용과 공업용으로 만든 자동차입니다. 그래서 엔진의 토크가 좋아요. 그래서 예전에 영국에서도 얘네가 진짜 잘 팔렸어. 이유가 뭐냐면 일을 잘하거든. 지금도 아프리카나 어디 가면 랜드로버가 그냥 콱 깔려 있어요. 그래서 사실은 얘네가 그런 차인데 어느 날인가 잘 팔리니까 우리 잘 팔리니 좀 팬시하게 가봅시다. 그래서 브랜드를 높입시다. 그래갖고 고급차 형태로 만들어졌어요. 근데 급하게 만들다 보니 부족한 게 많아지는 거야. 잔고장이 작아. 네, 그 정도 그게 랜드로버입니다. 예전에 어디 영상에서 봤는데 랜드로버 장남 침수됐을 때 있잖아요. 그냥 가요. 그냥 예, 가요. 예예예, 예, 알겠습니다. 안으로만 들어가지 말고. 응. 가. 예. 자, 가. 랜드로버의 장점이야 이게. 이게 랜드로버의 장점이야. 고! 렛츠고! 아, 그거. 엔진이 높아. 그걸 얘기를 안 해줬구나. 랜드로버는 엔진 자체가 높게 있어요. 물이 어느 정도 침수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잠기면 끝나잖아요. 근데 얘네들은 잘 지나가. 그래서 하나 많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뭐 시내가도 막 지나고 막 그러잖아. 그래서 충분히 걔네들이 그 능력이 있어요. 그래서 랜드로버가 그런 차입니다. 아무튼 그런데 지금 랜드로버가 제규어랑 같이 가 있어요. 그 규격 자체도 그 STJLR이야. ST는 스탠다드, 그다음에 JLR. 그래서 제규어 랜드로버의 규격입니다. 패턴이 STJLR03.500 그다음에 뭐 678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. 거기 3이 A5, B5, OW30이고 4가 A1, B1, OW20 그 다음에 5가 ACA, C1, OW30 그 다음에 중간에 03점이 아니라 51.5122로 해서 A1, B1, OW30을 먼저 만들었었어. 근데 그게 없어지면서 6이 나중에 만들어졌어. 그걸로 그냥 끼워버린 거예요. 그리고 6 건너뛰고 5007이 C2, OW30 이렇게 만들었었습니다. 그러면 ACA가 C1이 요즘에 없어졌습니다. 그게 사실은 그거를 잘 안 써서 그래요. 없어지면서 6가 생겼지. LSPI 잡는 거 있죠? 그게 포함된 거예요. 자, C1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로셉스야. 셉스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로셉스랑 미드셉스가 나눠질 수 있어요. 로셉스는 설페이티드 애쉬, 황산 회분이 0.5웨이퍼센트 미치야. 그 다음에 미드셉스가 0.8미치예요. C2, C3가 미드셉스고 C4 이게 로셉스예요. 그 다음에 C5, C6는 미드셉스예요. 자, 이렇게 돼 있어요. 자, 그러면은 C1 규격이 로셉스잖아요. 거기에다가 C2가 카바 되느냐라고 얘기하면 셉스가 안 맞잖아. 그래서 정확하게는 카바가 안 돼요. 그러면 로셉스인 걸로 대체를 해야겠네요. 그거는 C4가 있는데 C4는 하이 템퍼레처 하이 슈어가 3.5 미리파스칼 곱하기 세크 이상입니다. C1이 2.9 이상에서 3.5 그 사이입니다. 퓨얼 이코노미가 안 맞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커버되는 건 아닌데 만약에 C2에서 0.8 이하지만 걔네들도 뭐 0.6, 0.7 막 이렇게 나와요. 그거보다 더 내려가는 뭐 0.5 더 내려갈 수 있잖아요. 이하라니까. 내려가면 정확하게 맞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셉스 정도는 그래 이 정도면은 어차피 미드셉스 맞췄으니 괜찮다 그리고 쓰는 겁니다. 그 정도는 크게 막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쓰는 거죠. 아니면 연비를 포기하고 C4를 쓰던가. 그렇지 그거지. 근데 C4도 우리나라 별로 없어요. 내가 요번에 하나 만들어요. OW30으로 만든다. 그래서 그걸로 차라리 뭐 그건 넣어도 되겠네. 아무튼 그래서 연비를 포기하고 셉스를 맞추던지 아니면은 셉스를 포기하고 그 HTHS 그걸 맞춰서 그냥 쓰던가 이렇게 쓰면 돼요. C3는 대체가 안 되겠네요. C3 자체는 둘 다 어긋나지. 그죠? 그러면 지금 여기 저 C3 문제없이 사용 중이시라는 분은? 그 사람은 이제 연비도 상관 안 하고 그 다음에 셉스 정도도 내가 볼 때는 한 0.7 정도 나오는 엔진 오일 쓰지 않을까 생각이 하는데 자동차에서는 그 정도는 커버가 되기 때문에 쓰시는 거다. 그러나 규격에 맞춰서 써야 되는 거는 맞는 말이죠.